안녕하세요, 꾸달반입니다. 계속해서 아스트로니어 렛츠플레이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연구 물자, 최소한 초반에는 찾아다니는 거에 집중할 텐데, 그러려면 저장 공간이 가장 많아야 되죠. 동굴 안 깊숙한 곳까지 테더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총 5개 칸 에 연구 물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배터리도 빼고 이제 들어가 봅시다. 물리적인 장벽이 존재하는 요 기둥들 어떤 모양인지 이제는 확실히 눈에 띄는데, 왜 저것들만 제거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예 그냥 파묻어 버리게. 아, 삭제를 시키 나이스. 삭제까지 시켰고. 그러니까 실제로 요 전체 요것도 이제 물리적인 장벽으로 존재하는 녀석이고. 내가 이거 원하는 방향으로, 아, 시간이 지나서 삭제된 거구나.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해주고, 예, 선택한 거를 그냥 삭제한다. 뭐 이런, 이렇게 사망하진 않았는데, 이거 차를 다시 갖고 어떻게 올라가지? 실수했다. 일단 차량이 오랜 시간 동안 산소 및 에너지를 지원해주긴 할 텐데, 어이구, 아무 생각 없이 이동을 했더니 산소 100% 옆에 부착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요. 무조건 백에 등 뒤에다가 달고 있어야 되고, 일단 테더가 있는데 일단 예, 빛 좀 얻죠. 얼마나 있지나 지금. 그리고 연구 물자만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구리를 뒤에 갖고 온 건 좀 바보 같은 결정이었네요. 정말 바보 같은. 일단 제가 먼저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길부터 예, 지금 에너지랑 산소 갖고 있을 동안 만들어내죠. 한 이 정도 각도로. 네, 저부터 살 거 생각해야 되니까. 이러다 보면은 위에 동굴은 아니, 만약 위에 동굴까지 발견 못한다면은 최소한 지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오케이,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아하, 만들었던 테더가. 그리고 저거 천장 벌써 진짜 지상까지 온 건가? What? 아, 아니네. 예, 위에 제가 원했던 장소로 온 건데, 아, 요 반짝반짝이게 만들어져 있는 텍스처 때문에 별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예, 저것 이런 속았네요. 어쨌거나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딱 요 위에 죽지 않는 데미지였고, 다행히도 얘네들은 100% 그 가시를 근처에 갔을 때 아닌가? 얍. 큰 녀석은 저 한 방에 죽게 만들고. 근데 삭제시킬 수 있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 확실하게 이렇게 한다. 파묻기. 파묻어버리기. 예. 저에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에 연구 물자 뭐 일단 보상부터 확보한 다음에 딴 거를 신경 쓰죠. 이제 더 이상 구리랑 알루미늄 뭐 이런 거 얻으려고 제가 노력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 지난번에 확인됐으니까, 뭐 재미 삼아서 또는 이제 추가로 더 얻고자 할 때는 해도 되는 거지만은, 본질적으로 시간 낭비인 거니까 여유로울 때 다시 와서 이런 것들 뭐 해보기로 하고.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많냐?
저런 자원들 획득을 해보려 하고. 지금은 예, 이런 거 막 툭툭 떨어져 있는 제가 위에서 떨어뜨렸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떨어뜨렸을지.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본진과 마찬가지로 산소 자원은 사실상 무한정 생산? 이런 느낌이군요. 예, 산소 필터가 따로 있는 걸 못 봤으니까. 아닌가? 요 앞뒤에 나와 있는 단자에 예, 저기 파란색 마커가 있긴 하단 말이죠. 에너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막대기를 항상 이용해 왔다 보니까 이 게임이 에너지 떠나기 전 더 채워놓고 저게 채워지고 있진 않죠. 그냥 산소를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장치이다 이런 표시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실제로 여기를 어떻게 나가냐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뭐 그런 거 있을까 한번 찾아보고. 오케이, 대대적인 채굴 작업이 있어야 되겠는데 차가 실제로 올라가는 이런 원통형 길을 만들어내는 거는 너무나 힘들 거란 말이죠. 차라리 동굴이 그 중간 단 1층 동굴, 지하 1층 동굴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일직선상으로 그냥 끊임없이 올라가는 길을 제가 찾아낸 만들어내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러면은 비어있는 걸 나중에 채우는 것보다 끊임없이 그냥 제거하면서 가는 게 훨씬 빠를 테니까. 오케이. 아 그치, 나침반이 있죠. 저기 서쪽이라 항상 동굴의 방향이 북과 남으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어느 게 상대적으로 북이고 어느 게 남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서쪽과 동쪽으로 가면은 완전 차라리 막 기지 밑을 지나가게 만들어 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훼손을 깔끔한 평평한 기지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완전 상관없는 방향으로 그냥 끊임없이 확장을 가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긴 하네요. 문제는 에너지. 지금 구리가 혹시 제너레이터 있나? 아, 근데 유기물이 지하에 많진 않죠. 유기물 갖고 오지도 않았고. 오케이, 제너레이터는 만들 수 있는데 유기물이 예, 따로 흡수되는 거 없죠.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실제로 흡수한다라는 장치로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현재로서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일단 테더 만들어 놓죠. 위에 연구 물자도 갖고 가려면은 최대한 부드럽게 높이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딱 이 누르는 각도가 평평해진다라고 하는 게 딱 항상 원하는 마음대로 마음 예 지금 뭔가 좀 너무 빠듯해지는 느낌이죠. 근간을 세우는 데는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너무 가파른 느낌인데 지금 여기랑 초반 부분이랑 달라졌죠. 플레어가 걸어 올라갈 수 있어야 예 노가다라는 거 느낌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예, 재밌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막 모래사장에서 예, 성 같은 거 만들고 막 이런 느낌을 줄수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요. 왜 테더가 저 에너지 있는 거 봤는데 정상적으로 전달 안 해주지? 산소만 원래 빼줄 수 있나? 예, 아, 지금 딱 테스트를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차량의 에너지가 플레이어에게 전달되진 않네요. 아, 아까 보면 노란색이 운반되는 걸본것 같긴 한데 근데 줄을 따라. 오케이. 발견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네요. 거대한 지하. 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각도가 심하다. 에이, 이런 각도는 절대 올라갈 수 없죠. 걸어서 올라가는 건 확인을 했고, 예, 뭔가 수치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거하거나 생성하거나 하는 이 원이 45도 각도로 그 바닥을 평평하게 한게 0도라고 계산을 한다 치부했을 때, 아, 예, 이거 절대로 차량 타고. 차량이 막상 요 각도 내 올라오면은, 오, 아. 떡하니 이 길에 중간에 놓여 있으면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투입되는 각도가 너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도 불필요한 작업을 더할 마음은 없으니까 일단 이거 길 막고 있는 거 제거해주고. 노! 가 아니지. 차만 중요하죠. 예, 사실 백에 있던 자원은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예, 경악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런. 예전과 같은 상황이 아니죠. 가장 가까이 있는 마커가 제가 가려고 하는, 아, 맞다. 어이없는 방어 벽 만들려고 했던 부분. 노노노노.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마커, 시체 발견했던 곳이군요. 오, 노. 이런 거 피하려고 제가 항상 경계선을 크게 그리려고 한 건데. 기왕 내려가는 김에 테더가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혼합물 좀 만들어. 만 이미 지하에 있는 유도 표시기를 보여주지 않죠. 같은 층에 있는 것만 표시를 해주는 것 같으니까. 어, no, no. 지하로 내려가기만 하면 안전하니까 어떻게든. 예, 저 여기로 내려가죠. 다시 한번 모래 폭풍을 견딜 마음은 없으니까. 그걸로 이제 죽는 것도. 오케이, 이게 1층이었고 이제 예, 가시도 없고 독구름도 발사하지 않는 건데 요 녀석들 뿔이 없애는 순간 예, 폭발하면서 주변에 데미지를 주는군요. 아, 문제는 차가 있는 대로 떨어지는 거, 차를 타고 내려갔기 때문에 살았지. 얘네 다시 활기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원래 구름 안 내놓고 있으니까 죽은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뒀다고? 자원 다시 재생되고 있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 여긴 아니고 100% 야 지금 한 단계 더 지금 땅 그냥 파고 들어갈까 아무데나? 그 입구 제가 차가 떨어진 데로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싶은데요. 테더도 거기에 찍고 여기고 예 거기 그 입구가 막힌 수 있도록 유도장치 하나 만들어두죠. 그게 지금 독구름 발사하는 애들이 아닌 곳에서 입구로 돌아가죠. 입구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그 아 아까 입 처음에 이 동굴로 들어왔던 입구랑 제가 이제는 여기 새롭게 만들어낸 지상으로 올라간 입구랑 연결을 시키지 어? 아니네? 여기에 그 탑 두 개 문처럼 제가 만들려고 한 게 있는 위치일 거라 생각했는데 damn it. 그 자체가 테더로 지금 연결 안 돼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오는 게 일직선상으로 어떤 구멍 하나 쭉 통과를 하면 발견되는 건데 이런 거 절대 없었고 damn 느낌이 진짜 이건데 나머지는 다 독구름이 있고 오케이 그냥 지하 한 단계 더 깊은 설마 분리돼 있는 동굴 아니겠죠? 네 분리돼 있는 동굴이라 생각하는 게 저에겐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떨어졌을 때 남겨놓은 흔적이 어디 조금이라도 발견될지. 어? 연구 물자가 What? 지상에서 위에 있는 식물들이 번식을 하면서 뭔가 이게 변화를 하는 게 있어야지 저런 게 자연 저런 게 말이 되는데 변화를 번식을 하면서 커져가면서 뭐 완전히 숙성이 되면서 그 열매가 맺힌 게 그냥 과일이 뚝뚝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이게 버그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예, 끊임없이 요 밑에 있으면은 저 위에 있는 거를 제가 채굴하지 않는 이상 자원이 생성 연구 물자 뭐 이제 대다수가 광물 하나만 들어있는 그런 연구 단자일 것 같은데 이렇게 요 방향으로 갔다가는 절대로 본래 길로 돌아올 수 없고 100% 여기서 본래 입구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한눈에 보이... 아! 진짜 예, 사람들이 왜 숲속... 밤에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지 동굴의 어두움에는 진짜 방향 감각이라는 게 날아가네요. 이게 연결시키지 않은 거 진짜 큰 실수였다. 테더를. 그 테더가 이제 실제 눈에 보이는 게 의미 있죠? 요렇게 말 그대로
두 개의 기둥을 강요하고 눈에 테드 다 썼나? 이런 혼합물이 유도표 시기로 써버렸죠. 아, 시체 맞아. 가장 최근에 죽은 시체만 보여주는 거. 어? What? 아, 예. 올라온 다음 죽었죠. 그러니까 바로 금방 보이는 게 말이 되지. 어, 깜짝이야. 이상한 녀석 발견한 줄 알았네. 아, 카메라 왜 이래? 이렇게 해서. 테더까지. 자,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네요. 아하. 오케이, 이제 불필요한 곳에 정신을 더 이상 팔지 말고. 이제 위에서 바라봤을 때 충분히 부드러운 각도로. 본래 차량이 떨어졌던 입구는 그러면 끝내 찾기가 좀 힘들겠어요. 여기만으로 만족을 하고. 어? Come on. 오케이, 차 타고 오려고 해봅시다. 왠지 이 고생을 했는데 지금 갖고 올라가는 다섯 개 중에 한 네, 하나 운 좋음에 하나만이. 아, 그리고 저 데미지 입고 있다고 하네요. 무슨 시야가 지금 가려져 있죠. 생명은 산소음. 오케이, 나이스. 아, 나. 아, 계속 차가 있는 거에 맞추어서 한 뭐. 99%의 차를 조종하는 게임들이 플레이어의 방향 감각이 차량이 바라보고 있는 것에 맞춰지도록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었는데. 아, 약간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은 다 끝났어요. 이제 이 각도로 끝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야, 지금 노란색 에너지가 운반되는 일이 어딘간 있는데. 아, 그냥 잠깐 동안에 오류인 것 같군요. 차에서 뽑은 100% 차에서는 안 뿜어져 나오고. 아, 근데 여기서 돌아가는 거 뭐 차 타고 올라가면 나머지는 예 거기서 거기죠.
에너지가 조금 걱정이네. 이것도 동굴로 간 입구이긴 한데, 뭐. 한 분이 써놓은 글에서 이 테더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크게 생각해 볼 만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던 부분을 깨달았는데, 테더를 제거하는 작업이 언젠가는 의미 있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수백 개 이상 설치를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거기서 작업을 안 한다 막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말이죠.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서는 뒤처리를 항상 하는 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말이 그 테더를 쓱쓱쓱 한꺼번에 어디로 가야 돼? 여기가 지하로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뒤집더라? 몸으로 빡! 이렇게 물리 엔진이 그렇게 힘을 주진 않네. 오케이. 참. 아, 에너지 다 썼구나. 막힌 건 줄 알았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 에너지 그냥 다 쓴 거였네. 아 맞다. 그때 못 집어넣죠. 오케이, 이것만으로는 많이 못 갈 것 같은데. 미리 예커 아 떨어졌던 입구. 오케이. 가득 채울 필요는 없겠고 한 묶음만 더 수집하면 두 묶음 생겼네. 들고 다니죠. 하나를 다 써서 3분의 1 정도 채운 것 같았는데 아니었나? 이런. 처음에 1차 원정 얼마나 많이 얻을지는 기술을 얼마나 올라갈지는 좋은 기대를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은 오케이, 무조건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네. 이야, 팀으로. 오케이,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내가 지금 이런 가스 부출하는 애들을 그냥 남겨놨다고? 아,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애들,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니면은 거기서 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야 됐나? 예, 10분 단위로 계속 하면서 진짜 이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보고 남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오케이. 지금 시작 지점에서 그냥 차분하게 카메라를 굴리면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보이는. 이게 또 다른 위로 올라가는 입구가 있긴 있네. 그냥 저건 아니고. 아니죠, 이건 기지로 돌아가는. 네, 지금 같은 층에 있을 거란 말이죠. 제 사망. 예, X 표시가 어딘가 있을 텐데. 아하, 가 아니라 저거는. 오케이. 여기서 제가 차를 타고 올라왔고 테더를 보고서 이제 왼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어야 됐네요. 어? 여기가 입구야? 예, 여기가 입구였네. 여기가 입구였네? 차 어디 갔어 근데? 네, 여기서. 와, 지금 아, 이거 알고 있는 분들이 보셨으면은 지금 카메라, 아 카메라래, 키보드를 던지셨을 정도로 답답했을 것 같네요. 각, 한 20도 각도로 위치만 바꿨어도. 오른쪽으로 카메라를 굴렸어도 입구가 보였을 텐데. 고. 차가 막고 있는 게. 반대편으로 빠르게. 시안 말고. 뒤로, 아까 앞으로지 지금은. 왜 에너지 있는데 실제 움직이지 않아도 엔진 굴리는 걸로 에너지 소모되네요. 아, 솔직히 산소 필터, 필터 말고는 저에게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근데 나중에 하면은 아쉬울 수 있으니까. 근데 시체는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요. 또 그게 문제네. 오케이, 여기서 이쪽으로. 오케이, 요 차 타고 몇 번 더 계속 올 테니까 이 물리적인 방 장벽으로 인식되는 녀석만. 이 차의 크기를 생각하고 얘네들의 분포들을 생각하면 쟤네만 딱 없애버리고. 오케이, 이 정도는 너무 많이 판 것 같은데. 아직도 모래 폭풍이 아니군. 밤이네요. 앞에 불도저 같은 거 딱 달아 둘 수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지형 그 불도저
앞에 있는 거 위로 올리거나 낮추는 걸로 이제는 천천히 내려가는 길 계속 파내거나 올라가는 길을 쭉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평평하게 싹 깔아주는 이런 것도 생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딱 모드를 통해서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의 것인데 이렇게 차 타고 끝까지 오죠. 그리고 광물이었다 아쉽게도. 일단 에너지 채우고. 웁스 이런 지체운 게 아니야. 마우스가 왜 안... 오케이. 희귀 자원들 쓸데없이 초록색은 무조건 자원이 그런 식으로 구분되는 걸 못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빨간색도 자원이고 설마 이 열매 계열은 무조건 자원이다 라는 것도 처음에 아니었었군요. 희귀하게 생긴 것들 무조건 자원만 튀어나오면 최소한 이제 이 열매 생김새들은 더 이상 제가 끄집어내지도 않도록 하죠. 갈 동안 충전하고 있을 걸. 그래요? 하. 일단 저 굴이 쓸데없는 거 백팩에서 제거하자. 아니죠. 차라리 에너지 생산 기다릴 마음 없으니까 굴이 한 두 개를 넣어놓고서 또 예, 혼합물. 여기에 저장소를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네요. 만들어둘 필요가 있겠어요. 둘 양옆으로. 기술을 확실히 얻을 수 있었던 게 지금 우주선의 어떤 잔재처럼 보이는 예, 그런 여기 또 있네. 잔재처럼 보이는 것들을 찾는 거였어요. 지금 지하 동굴에서도 많이 원래 찾았던 것 같은데 지금 결과물 보고 있으면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물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슬슬 좀 이 직감적인 인터페이스가 그러니까 딱딱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이제는 예, 끈적인다는 느낌으로까지 가고 있네요. 아니면 제가 지금 초반에 너무 그 불상사로 인해서 헤맨 걸로 시간을 너무 이용했다는 느낌이 들면서 좀 성급하게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 실제로 이제 테더 하나쯤 필요할지 모르니까 만들고. 예, 그러니까 우주선 잔재물 같은 걸 좀 찾아다니고 싶은데 그러면 예, 태양 발전기 하나 지금 뭐 지상에서 최소한 찾아다닐 수 있게. 예, 전지 하나, 이제 호남 이런 벌써 다 썼어? 하나가 두 개였죠? 본진에 이미 태양 발전 하나 있겠다. 더 기다릴 마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구물자 하나 차라리 제너레이터로 갈까? 유기물은 지상 표면에 넘쳐나니까 예
예, 제너레이터 석탄을 미리 만들어 두긴 좀 힘들 것 같고, 특히나 끊임없이 제가 획득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확신도 있고요. 아니, 제너레이터를 두개 만들어서 기지에 있는 거 하나 갖고 유기물은 실제로 그때그때 획득하면 될 테니까. 여기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사실상 지상 표면에서 무한정 돌아다닐 수 있는 차량이고. 아, 맞다. 오늘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일단, 예. 우주선 잔재물. 땅 파가면서 유기물 충분히 또 얻겠지. 이런 것들 100% 어떤, 예. 연구 물자로 드러나진 않는 걸로 확인을 했고. 아하. 자, 이런 게 거의 100%. 지금까지 경험은 100% 기술 언락으로 알고 있어요. 유기물 그냥 끝났네. 예, 여기엔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좀 장기 미션을 기지는 언제든지 저희가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우 산맥 이차 자체가 도움이 안될 거예요. 예, 로버가 이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트럭이라는 거, 예, 느낌상. 최소한 이 특별히 큰 돌이 아닌 이상 대다수의 것들은 밑으로 그냥 짓누르고 간다. 막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산맥을 그냥 통과하는 터널일 뿐이고. 예전에 이런 제 초반에 발견할 수 있었던 거 이미 다 언락을 한 거였나 찾아낸 다음에 앞에다가 저거 달아두니까 말썽이고요. 열매에서 분명 기술 초반에 언락을 했단 말이죠. 예, 이런 원형들이 생김새로는 도무지 판단 못하겠어요. 기술을 언락할 거라면은 플랫폼이 더 필요한 것도 생길지. 여기 내가 온 적이 있다고. 생길지 모르니까 수지 제 백팩에 조금 깔고 갈까? 아, 이제 교환하면 되지. 아, 교환은 시간이 걸리니까. 금방 할수 있는 거라면 두 개만 먹고 두자. 전 유기물일 거고 여기까지 온적 있고. 오케이, 진짜 이제는 장기. 이제 아직 두개 연구 아이템 더 부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실제로 행성을 한 바퀴 돌수 있으니까요. 자, 처음에 그렇게 할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제 확인을 했는데. 땅을 파는 것으로
땅을 파는 것으로 이 행성의 핵까지 중심 핵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180도 이제 반대편 행성의 반대편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중력이 꺾이는 것도 이제 경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아직 다른 행성으로 가는 것조차 체험을 못한 상황에서 시간상 그게 더 빨리 이루어질 테니까 빨리. 근데 실제로 그냥 행성 한 바퀴 돌아볼까요? 나이스. 저런 거에 연구 물장 있고. 인공위성들이 연속으로 파손된 게 계속 요걸로 충전할 수 있다. 100%. 아, 하나씩 있네요. 진짜 하나씩. 예전에 이런 곳 하나 한 곳에서 이런 추락지점 한 곳에서 한 3, 4개씩은 발견했던 것 같은데 이게 하나만 더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거라 사실 또 근데 더 멀리 가는 건 무의미할 것 같기도 한데 행성에 지금 기울여짐을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은 벌써 3분의 1은 온 것 같아서 진짜 한번 그냥 행성 한 바퀴 돌아볼까요? 그러다가 이제는 길을 헤매버릴 수도 있지만 아직 태양이 완전히 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면은 예 얼마나 울퉁불퉁한 길이 남아있냐가 문제일 텐데 카메라 좀 뒤로 빼자. 오, 또 다른. 사실 제가 플레이했던 3시간을 통해서 언락한 것 중에 기지를 아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 하더라 그 번역이 그러니까 헤비텟이었나 그 자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새로운 기지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당연히 다른 행성 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제너레이터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제 실제로 반대편에서 나오는 일만 남았는데 지금 사실 저게 만약 씨앗이라면은 설마 공격하는 외계인? 이렇게 방금 접촉을 했는데 아무 일 없었고요. 이렇게 씨앗이 튀어나오는데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종류의 씨앗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요것보다는 요걸로 가는 게 훨씬 더 맞는 선택일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이제 저게 희귀한 닭. 터널이라니 노 앞으로 오마이. 와 지금 게임 완전 물론 이제는 저게 갇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 저에서 다시 파고 나오려고 하는 게 여간 성가신 게 아닌데 오케이 제너레이터를 운반할 수 없고 올라가는 지형들이 항상 고생이네요. 다리가 좀 바퀴가 좀 더 컸어야 됐을 것 같은데 지형에 80% 70%는 부딪히고 있으니 잠깐 올라온 언덕들에 돌들에 행성의 크기를 감안하면 근데 잘못하면은
계속 각도를 잘못 잡는 걸로 제 기지를 놓칠 수 있죠. 이미 한 바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제가 심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유명한 하나의 법칙인가 아니면 어떤 현상, 어 전기 다 썼네.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사막 같은 곳에서 어떤 지표 기준이 잡혀있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끊임없이 일직선으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움직여도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엄청나게 큰 원으로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있죠. 엄청 큰 예 일반적인 그 기감으로는 감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긴 원을 오케이 저게 제가 알고 있는 그거 이게 바로 제 행성의 크기를 과소평가했나요? 지금 적도에 떡 기지가 있는 건데 제가 어느새 그 남반구에서 각도를 작게 그리면서 원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적도의 기지가 있다고 예를 들었을 때. 그래서 표시기가 어디선가 뜨는 걸로 너무 아 해가 뜨고 말고와 항해를 출발 시작하기 전에 예 동서남북도 확인 안 하고 해가 어디서 뜨고 말고도 확인 안 한 그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예, 얼추 예 이렇게 뜨고 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글쎄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지상에서 어디서 뜨고 말고가 차이가 느껴지려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잔재물이 산소에 대한 걱정 없고 에너지도 사실상 반영구이고 언젠간 기지를 찾아내긴 할 텐데 저희가 그 언젠가가 티타늄, 알루미늄, 유기물인 것 같고 예. 오케이 생체물에 대해서 이거 연구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100% 이거는 기술일 거란 말이지 아 글쎄요 이쯤 되면 100%라 생각하기도 힘든가 한 번도 저런 형식에서 기술이 안 나온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거대한 전초 경계 초소를 만들어서야 됐다 멀 정말 행성 그 표면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면 45도 각도 내에서 45도 시야각 지상에서부터 그러니까 북반구 아 제 만약 기지가 북극에 있는 거라고 예를 든다면은 적도에서도 보일 수 있는 엄청나게 긴 예 와 이거 표 아 유도 표시기 하나 만들까 아니 테더가 있을 뿐이지 혼합은 없죠 혼합도 따로 수집하는 거 지금 귀찮고 채집하는 활동 자체는 재밌지만은 이제는 자원의 수집 필요성이 많이 이제 사라졌다 보니까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오케이 산을 통해서 또 묘한 생김새네요 요 산을 한 바퀴 돌면은 제가 원하는 제 노 Damn you. 올라갈 수 없는 각도라고 한다면 휴. 왜요? 처음 시작부터 그렇고 목표로 삼았던 연구 그냥 어느새 진짜 탐험으로 연구를 어떻게든 많이 언락하는 거를 오늘의 집중 초점 집중 과제 요 생각한 게 아니었으면은 사실 이거 굉장히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데 마음 한켠에서 그냥 괜히 부담되고 있는 게
하려고 한 걸 못하고 있다라는. 네, 상관없어요. 탐험이나 해요. 그냥 진짜 행성 표면 전체가 익숙해질 때까지 돌아다닌다라고 각오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계속 돌아다니죠. 언젠가는 기지가 나올 테니까. 우주선으로 날아다니면 어씨. 오케이. 표면과 연결되어 있는 동굴인 것 같은데요. 저거? 아, no. Oh my god. 장난. 아. 와. 난이도가 높아지는 지형들이 생성된다라는 느낌을 확 주는 기지에서 멀어지면 이런 식으로 동굴들이 끊임없이 만들. 언제든지 수동으로 이제. Nope. 어딜 떨어지려고. 이렇게 일단 다시 부착을 해놓고. 여기 전체를 그냥 발판 삼아서. What? 이제 더 이상 예전. What? 처음부터 다시 해요. 저기 있던 것들 제가 얻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와, 근데 참나.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앞서 해보기를 할 때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러려니 하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연구 한 시간 걸릴 줄 몰랐네. 한 시간 넘길 줄 몰랐네. 연구 몇 개 그냥 언락하려고 하는 게. 운이 엄청 안 좋거나 중요한 물자들을 지금 쓱쓱쓱 못 찾아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연구 단자들 제가 지금 진짜 다 찾아낸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예 정말 한 시간 정도 걸릴 거였는지. 죄송한 목표로 삼았던 차량 전체를 다 되돌리면서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예 지금 화합물을 통해서 제 백팩에다가 얼마나 멀리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교환. 아 제네레이터도 다 잃어버리고 언젠간 그걸 다시 발견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예, 제네레이터 하나만 만들고 천천히 가죠. 유도 표시기를 3개 만들어서 지평선에 보인다 할 때마다 계속 유도 표시기를 그 헨젤 앤 그레텔 과자 부스러기 그렇게 해서 기지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합시다. 이게 구리는 많이 지금 이렇게 구리는 많은 거라면 제네레이터 그냥 두 개 해두고 지금 필요한 게 알루미늄이었죠. 나 알륨 지금 재련소로 하는 결신 라테라이트 1대를 교환 2대 세상 반대편에 있는 저의 시체 그리고 차량 이거를 게임이 계속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지금 지금 부활을 하고 나서부터의 상황이 컴퓨터 자체가 지금 굉장히 버벅대는 느낌이에요. 왠지 60fps가 아닌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은 예, 뭔가 끊기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순간 구리가 만들어진 줄 알았네. 카메라를 멀리한 것도 한몫할 수는 있다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차량 그 차로 찾으러 가야 되나 그것도 참
혼합물 2개. 요 1인승 혹시 떼어내 딱 봐도 떼어내지지 않을 것 같고. 유도 표식이 만들기 전에 할 걸. 그냥 구리 2개 쓰자. 이쯤 되면 팩토리오의 그 문제점, 녹화를 진행할 때 제가 느껴지는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미 한 거를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기반을, 아, 이미 동일한 기반을 또 갖추어야 되는, 한 걸 또 해야지 새로운 걸 하러 갈 수 있는 그 시점으로 온 것 같은데, 아마 예, 오늘 지금 연구를 통해서 우주선 언락이 되면은, 언락 될 때까지 계속 하고 싶지만은 한 번만 더 이제 여행하면 이제 원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연구 물자 다시 한번 찾으러 나가고, 다음번에는 예, 제가 필요한 자원 만들고 싶은 거 그런 거 다 해놓고서 그냥 이제 하고 싶은 거 할 준비가 끝났을 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아, 산소통도 여유분도 사라져버렸네 이제. 오 마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 물리 엔진이 적용되는 게 하나 더. 오케이, 그러면은 운전하기 편해 보이는 쪽으로 갑시다. 나무 위에 달려있는 것을 그냥 믿을 수 없고. 예, 되돌아갔어야 됐어요. 두 개, 세 개 딱 모았을 때 되돌아갔어야 됐어요. 이런 여기서 가방 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유도 표시기가 이걸로 봤을 때 얼마나. 여기서는 뒤로 가기 뒤를 보면서 날라 운전도 못하는 것도 그렇고. 충분히 멀리 표시되네요. 생각보다 예, 많이 가는 그 아니네요. 많이 못 가요. 지평선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미 지난번에 갔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이런 연구 물자 아무거나. What the? 순간 이동하는 연구통. 어, 더 있다. 어, 아니. 땡 잡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한 장소에 최소한 세네 개 연구통 생겨나는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1인승.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뭐 여기 자체를 표식을 해두어서 나중에 저 1인승과 자원들 진짜 필요 없단 말이죠. 더 이상 저런 거.
오케이, 마지막 반경. 과연 더 우주선 잔재를 찾을 수 있을지. 눈에 보이는, 아하, 나이스. 예, 제가 해가 뜨고 지고 하는 방향 그대로 직선을 달렸기 때문에 자원이 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쓸모없고. 다시 찾아낼 수는 있을, 찾아내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체, 행성 전체를 예, 그 각도로 계속 움직이면 되니까. 어, 너 하나 더 있다. 예스. 아, 끝에 가서 이제는 기대보다 운이 좋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나를 더 채울 수 있긴 한데 이걸로 만족할까요? 세 개나, 이게 내 기술이라 생각한다면은. 어, 근데 바로 저기 하나 더. 오케이, 그러면 저 우주선 잔재를 기초 삼아서, 아니면 GPS 아직, 예, 아직 머네요. 예, 아직 갈 수 있는 거리 멀고 마지막 하나 채웠다. 이쪽 와, 이쪽으로 왔으면은 뭐 행성 자체를 탐험한 건 좋은 기회였는데 솔직히 그게 얼마만큼이었는지, 예, 둘레에 얼마만큼이었는지를 못 본 거는 좀 큰 아쉬움이 있지만. 어쩌면은 예, 다음번에 다음 편 시작을 할 때 제가 미리 시체를 찾아놓고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훨씬 더 이게 뭐 스페이스바를 누른다 했을 때 그 바퀴가 달려 있는 부분이 찡 하면서 그 지면에서부터 그 본체를 더 거리를 벌려주는 그런 걸로, 속도는 더 느려지지만은 부딪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지형은 느리지만 훨씬 더 깔끔하게 지나칠 수 있게, 아, 애를 썼네,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이렇게 너희들은 유기물용. 제가 만들어놨던 경계 초소가 정말 낮은 거였네요. 행성 상대적으로 생각하면은 진짜 작은 행성이란 느낌이 들지만, 예, 엄연히 행성은 행성이다 이거죠. 지금 제가 만든 탑 뭐라? 네. 어디있지? 아, 그냥 오케이, 생각해보면은 충분히 크지 않는 이상 게임이 정상적으로 저걸 구현하지 않는 거를 생각했어야 됐네요. 두께가 충분하지 않으면. 왔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거 새로운 게임 언제 될지 모르지만 들어갔을 때는 제 주변에 있는 지형 다 완전히 평평하게 먼저 만들고, 뭐 이제 어느 정도 기초 에너지가 끊임없이 생성이 될 때 다 평평하게 만드는 식으로 뭔가 지금 진짜 기지부터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스! 새로운 기술! 서식지! 예, 이게 이제는 그 처음 출발하는 우주선 기지이고요. 미리 떼어놓자.
야, 뭔가 버벅대고 있죠, 진짜 심하게. 오케이, 드디어 기중기. 드릴과 기중기만 생기면 이제 물론 이제 자원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산을 만들어내는 재미가 딱 생길 텐데. 아, 뭐야? 자원이라니. 땡큐. 드릴, 나이스. 근데 아직 우주선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이 렛츠플레이를 시작하기 전에 3시간 정도 플레이를 했던 것보다 연구는 지금 아직도 덜 언락했어요. 3인승도 아직 못 찾았던 것 같은데. 뭐 이거는 1인승에 관한 거고. 야, 지금 게임이 엄청 느려 버벅대고 있어요. 목표도 달성을 하긴 했고 지금 껐다 켜야지 정상화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껐다 켜고서 정상화 안 되면은 예, 행성 반대편에 있는 시체를 어떻게든 제거를 할 것부터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고쳐야 할 점들, 개선돼야 할 것들, 변화할 것들 많이 있는 게임인데 역시나 예, 정말 끊임없이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재미가 있습니다. 아스트로니어 지금 가중기 드릴 뭐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 보는 것도 해보고 연구 같은 거 필요한 거 제가 다 미리 찾아놓고 예, 그런 거는 이제 할 거 웬만해서는 예, 동일한 것들 하는 부분들은 제가 미리 다 갖추고서 다음 편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변화해 있을 거로 예상되는 다음 편 아스트로니어, 그리고 아마 그럼 실제로 마지막 편 예, 보여드리고 싶은 거 게임이 현재 제공하는 거 그냥 한꺼번에 쭉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될 테니까 예,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굿아이반이었습니다.